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이폰에서 이어폰 잭이 처음 사라진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2016년 아이폰 7부터 이어폰 잭이 사라졌죠. 사실 이 일이 있고 애플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020년에는 무선 이어폰으로 시장이 많이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에어팟의 위치를 보면 애플이 이런 것을 염두하고 큰 결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3.5mm 이어폰 잭이 있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좋은 부분이지만요. 그런데 최근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때처럼 저도 지금은 이해가 가질 않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 함께 알아보실까요? 애플이 3.5mm 이어폰 잭을 제거하고 난 후 많은 비판이 뒤따라왔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제조사들이 뒤따라서 3.5mm 이어폰 잭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제는 유선에서 무선으로 이어폰 시장이 넘어가는 추세고 그 성장성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애플이 기본 구성품인 충전기와 이어폰을 아이폰을 구매할 때 제공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디서부터 이해를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는데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원가 절감이겠죠. 기본 구성품을 제거하게 되면 그만큼 가격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번 아이폰이 5G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사실상 기본적으로 생각해본다면 가격 상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조사들도 5G로 넘어가면서 수십만 원의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 해외 매체에서 차세대 아이폰에는 기본 구성품을 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성품인 충전기와 이어폰을 빼버린다는 것은 솔직히 그냥은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입니다. 구성품이 없다면 구매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는 소비자가 한 번 더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사용하지 않는 충전기나 이어폰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기기를 변경한다고 해도 굳이 새로운 것을 뜯지 않고 이전에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본 구성품을 동봉하지 않으면 남아도는 일도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같이 따라와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구성품 가격만큼은 가격을 빼줘야겠죠. 기존 아이폰 가격에서 충전기와 이어폰만큼의 가격을 빼준다면 오히려 반기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그래도 사실 모든 사람이 저처럼 구성품이 남아도는 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구성품을 이렇게 전부 빼버린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 출시하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다 싶었는데 최근 애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아이폰과 함께 제공된 USB 전원 어댑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 목록에 보면 사용 중, 사용하지 않음, 재활용, 지인에게 증정 등이 있죠. 그리고 기본 제공되는 헤드폰인 이어팟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매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 등등. 이 설문조사를 보고 아, 애플이 진짜 구성품을 빼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누가 봐도 많이 사용 안 한다고 하면 빼버릴 것 같은 설문이잖아요. 바로 아이폰 12에서 적용하지 않더라도 차세대 아이폰에서 언젠가는 구성품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애플의 움직임은 무선 이어폰 에어팟 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출시가 무선이 되었던 에어팟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 제품을 아무 위치에 올려놓아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인데 기술적인 문제로 출시가 되지 못했었죠. 최근에 이 에어팟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제품 사진들도 유출이 되면서 그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죠. 애플이 에어팟도 다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2021년 아이폰에는 라이트닝 충전 단자까지 없어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어서 3.5mm 이어폰 잭을 제거한 것처럼 단계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애플이라면 충분히 기본 구성품을 동봉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애플이 하면 다른 제조사들도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루머처럼 기본 구성품을 뺀다면 그만큼 가격을 인하해서 출시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아이폰 12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